2023년 1월 28일 포토샵 1급 문제 A형 3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크기가 좀 달라지죠. 600에 400픽셀입니다. 그래서 Ctrl N 눌러주시고 여기 수험번호 작성해주시고 이름 넣어주시고요. 3번 문제입니다. 그리고 위드스는 600이고요. 자, 픽셀 그리고 헤이트는 400입니다. 리솔루션 72. 해서 RGB 컬러까지 이렇게 세팅 맞춰주시면 돼요. 세팅 맞춰주시고 자, 크리에이트 눌러서 자, 문제 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할게요. 자, 배경 색상 바로 들어갑니다. 자, foreground color 여기 눌러주시고, 자, 색은 FFC 4개. 이렇게. 그 다음에 foreground color이기 때문에 alt delete 눌러주시면 되죠. alt delete. 자, 배경은 됐고요. 1급에 7번 이미지, 2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급에 7번 이미지 불러와 주시고, 지금 요거 이미지를 봐서는 좌우가 반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우스 우클릭, 자, 플립 호리즌 해주시고 엔터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블렌딩 모드가, 혼합 모드가 다크 컬러예요. 그래서 여기 노멀 있는 부분 있죠? 요 노멀 있는 부분, 요 부분을 클릭해주시고, 다커 컬러로 자,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오퍼시티는 70%입니다. 여기 옆에 있는 오퍼시티 여기다가 70% 입력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3번 문제 가겠습니다. 1급의 8번 이미지 불러와주시고. 이미지 불러와 주시고, 요것도 방향 보니까 좌우 반전이에요. 그래서 마우스 클릭, 플립 호리즌 해주시고요. 사이즈는 위아래 꽉 채워줘야 되니까, 이렇게 Alt 키 눌러서 사이즈 키워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요 얼굴 부분 보니까 요 얼굴 있는 요 부분이 한 300픽셀 정도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위치를 이렇게 옮겨주시고요. 자, 이렇게 옮겨주시고, 자, 필터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필터 갤러리 들어가서, 보시면은, 워터페이퍼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워터페이퍼, 맨 아래쪽에 있죠? 워터페이퍼. 여기, 요거 눌러주시고, 자, 오케이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레이어 마스크 가로 방향으로 흐릿하게 왼쪽에 보니까 자, 얼굴이 여기가 흐릿하게 나오죠. 그래서 레이어 마스크 눌러주시고 그라디언트 툴로 블랙과 화이트입니다. 그래서 블랙이 안 보이는 거니까 여기 얼굴 부분에 블랙. 자, 오른쪽이 화이트.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잡아주시면 돼요. 자, 그럼 3번 문제도 끝났죠. 자, 4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급의 9번 이미지예요. 1급의 9번 이미지 이렇게 불러와 주시고, 1급의 9번 이미지 불러와 주시고, 자, 여기에도 이제 필터가 들어가죠. 자, 바람이라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 필터에 또 필터 갤러리 들어가서 윈드를 찾아보죠. 윈드. 근데 윈드가 없어요. 여기에 자 윈드가 없어서 요거는 이 필터 갤러리가 아니라 여기 자 여기서부터 빨리 하나씩 보시면 될것 같아요. 디스토트에도 윈드가 없고 그다음에 자 렌더에도 없고요. 스타일라이즈 보니까 여기 맨 아래쪽에 윈드가 있네요. 요거 이 효과.
여러분들 요 이제 이 효과 어디에 뭐가 있는지 일일이 다 외우고 있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빨리빨리 이제 넘겨서 하나하나씩 확인하실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윈드 눌러주시면 되고, 자, 윈드를 봤더니 요런 식으로 모양이 만들어져 있어요. 뭐 굳이 이거를 또다 효과를 맞춰서 이미지 비슷하게 맞춰주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OK 눌러주시고, OK를 눌러주시고 보니까 좌우 반전이 돼 있어요. 그죠? 여기 좌우 반전이 돼 있어서 마우스 이제 컨트롤 T 마우스 클릭, 자, 플립 호리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플립 호리즌, 그리고 다시 엔터키 눌러주시면 효과가 적용이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레이어 스타일 이너 섀도우 들어가져 있습니다. 레이어 스타일 FX에서 이너 섀도우까지 일단 적용을 먼저 시켜주세요. 얘는 여기 보니까 여기 거울 부분이죠. 거울 같은 느낌인데 여기 안에 하트 모양으로 이렇게 이미지가 들어가져 있는 거라서 일단은 요거는 이제 나중에 하도록 하고요. 자, 135도 주시고 75픽셀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자, OK 눌러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은, 자, 4번도 끝났습니다. 자, 5번. 1급의 10번 이미지예요. 1급의 10번 이미지. 방금 그 거울 부분이 있었죠? 자, 요것도 보니까 좌우 반전입니다. 그래서 마우스 클릭, 자, 플립 호리즌으로 좌우 반전 시켜주시고, 그리고 나서 요 외곽 흰색 부분을 제외한 요 부분만 좀 떼어낼게요. 요 부분만. 그래서, 자, 흰색. 매직 원두 툴로 흰색 부분 클릭해 주시면, 자, 요렇게 선택이 됩니다. 지금 15 정도 잡혀 있는데, 얘 다시 35로 늘려서 톨러런스 부분을 선택하는 색상 범위를 넓혀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더 클릭해서 이 부분들을 추가 선택을 해줍니다. 이렇게. 자, 배경 부분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배경 부분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반전을 해주셔야겠죠? Select Inverse. 인버스 해주시고 레이어 마스크 씌워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컨트롤 T 해서 사이즈 조절해서 배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뭐 여기 귀 있는 부분이 살짝 이렇게 들어오는 정도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니까 여기까지 모양 맞춰주시고 엔터키 눌러주시면 돼요. 자, 요 이미지, 10번 이미지 같은 경우는 지금 외부 광선이 들어가져 있고요. 드롭 섀도우가 들어가져 있습니다. 외부 광선과 드롭 섀도우. 그래서, 자, FX에서 아우터 글로우가 외부 광선이에요. 그래서 요거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드롭 섀도우까지 눌러주시면 돼요. 드롭 섀도우. 자, OK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1급의 9번 이미지가 여기 하트 모양 안으로 이렇게 보여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일단은 눕기를 좀 따주실 거예요. 자, 여기, 자, 마그네틱 라소 툴로 이 부분을 이렇게 눕기를 좀 따주시고, 요 하트 부분. 자, 밑에도 쉬프트 키 눌러서 이 유리 거울 부분을 이렇게 또 선택을 해줍니다. 이렇게 뭐 제대로 안 따졌다라고 하면은 자, 좀더 확대를 해서 마그네틱 라소 툴로 자, 여기 뭐 Alt 키를 누르면 빼기가 되죠. Alt 키를 누르면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여기 덜 선택이 된 부분은 좀더 추가해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지금은 뭐 글씨가 이런 게좀 들어가져 있어서 선택이 잘안될 수도 있지만 요 정도만 선택을 해주셔도 괜찮아요. 뭐 지금 울퉁불퉁하고 뭐 이렇게 돼 있기는 한데 자 이렇게 놔주시고. 자, 레이어를 선택을 해줍니다. 이미지 레이어. 여기 뒤에 있는 여성 뒷모습 이미지를 선택을 한 다음에 레이어 마스크를 눌러주시면 돼요.
레이어 마스크. 그리고 나서 레이어를 요 1급의 10번 이미지 레이어보다 위에 이렇게 배치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 하트 모양으로 이렇게 사람 모습이 이렇게 들어가지게 되죠. 요 부분. 자, 그리고 나서 위치 옮겨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여기 또 흰색 요런 식으로 흰색 찌꺼기가 좀 보여요. 요 부분. 흰색 찌꺼기가 좀 보여서, 자, 얘는 요 여성 뒷모습이 아니라 그요 하트의 그 거울 부분 그 외곽 라인이에요. 그래서 여기 레이어, 자, 레이어 마스크 부분 선택해서 이 부분을 검은색으로, 브러쉬 검은색으로, 사이즈, 대가로 열기 닫기로 사이즈 조절해서 여기 한번더 이렇게 싹 칠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검은색이 들어가면 이렇게 가려지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놔주신 다음에, 요 이미지, 거울 이미지와 그 여성 뒷모습 이미지 두개 선택을 해서 레이어 2개를 선택해서 컨트롤 T. 자, 오케이 눌러주시고요. 자, 사이즈 조절해서 여기 위치에다가 배치해줍니다. 여기 한 580, 530 정도. 530 정도고요. 높이는 한70 정도. 70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밑에는 한 340 정도 되네요. 좀더 커져야겠네요. 여기서 이렇게. 자, 요 정도 놔주시면 되겠습니다. 엔터. 이렇게 놔주시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5번까지 끝났으니까 이제 6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1급의 11번 이미지. 자, 분무기고요. 얘또 좌우 반전이죠. 마우스 클릭. 자, 플립 호리즌. 잡아주시고. 자, 눕기를 따기 전에 얘도 지금 색상이 여기 다 파란색으로 들어가줘야 되니까 얘는 한 가지 색상만 여기만 이제 파란색으로 들어가주면 돼요. 그래서 두 가지 색상이 아닐 때, 한 가지 색상일 때는 그냥 이 상태에서 눕기를 따고 진행을 하셔도 됩니다. 레스터라이즈는 진행을 안 하셔도 되는데 일단은 뭐 회색을 주고 한 번에 파란색으로 다 바꿔주려면은 그냥 여기 레스터라이즈 레이어를 눌러서 그냥 진행을 해주셔도 자, 전혀 문제가 되지 않겠죠. 이게 더 나을 수가 있어요. 요 부분이. 그래서 요렇게 요 부분과 저두 군데라고 보시면 돼요. 요 부분 이렇게 좀 선택해 주시고 여기 밑에 선택이 안된 부분은 추가적으로 자, 폴리곤 라소 툴이나 그냥 라소 툴을 가지고 좀더 이렇게 포함을 시켜줍니다. 자, 윗부분도 마그네틱 라소 툴로 시프트 키 눌러서 자, 여기 더 선택해 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이 부분 선택해 주신 다음에 Ctrl Shift U가 회색 처리입니다. 그죠? Desaturate. 그 다음에 Ctrl B가 컬러 밸런스예요. 그래서 파란색으로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파란색으로 시안도 살짝. 섀도우도 파란색, 시안. 파란색이 너무 갔네요. 이렇게. 주시면은 자, 파란색으로 다 바뀌었고요. 이거를 이제 또 전체적으로 눕기를 따줘야 됩니다. 자, 여기 손부터 분무기까지 해서 이렇게 따주시고. 요거는 이제 마그네틱 라소 툴이
쓰기 조금 더 편하실 거예요. 밑에 선택이 안된 부분은 자, 폴리곤 라소 툴로 이렇게 해서 레이어 마스크 씌워주시면 됩니다. 자, 사이즈 컨트롤 T 눌러서 사이즈 조절하시고 배치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파란색 계열로 보정은 됐고 레이어 스타일이 들어가져 있습니다. 근데 요건 좀 그라디언트가 다르네요. 자, FX에서 스트로크 요거 선택해 주시고요. 자, 스트로크 두께는 5픽셀에 자, 그라디언트로 들어가는데 색상이 두 가지가 아니라 일단은 첫 번째 색상이 FF 6600으로 가는데 두 번째 색상은 이제 투명으로 진행이 돼요. 투명으로. 그래서 여기 두 번째 색상은 밑에를 선택을 하시는 게 아니라 밑에를 선택하시는 게 아니고 위에 거를 선택을 해주는 겁니다. 요거. 얘를 선택을 해줘야 여기 오퍼시티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오퍼시티를 자, 0으로 주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가 요 이제 자주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투명도를 줘도 점점 주황색에서 자줏빛으로 가면서 투명해져요. 그래서 이렇게 주시면 안 되고 얘 컬러도 얘랑 똑같이 주셔야 됩니다. 컬러도. 그래서 요 컬러 부분을 똑같은 색상 FF6600으로 똑같이 주셔야 색깔이 똑같아지면서 투명하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케이 요거 눌러주시면 돼요. 요 부분이 여러분들이 좀 주의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오케이 눌러주시기 전에 방향을 먼저 봐야겠죠? 왼쪽은 선명하게 보이고 오른쪽은 불투명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얘는 0도로 이렇게 배치 잡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오케이 눌러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출력 형태 참조 하셔야 됩니다. 여기 리본 모양이 있어요. 요 리본 모양.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네요. 그래서, 자, 쉐입 툴, 커스텀 쉐입 들어가겠습니다. 이 커스텀 쉐입에서 리본 좀 찾아볼게요. 여기 있네요. 요 리본 찾아서 여기다가 먼저 하나 배치하겠습니다. 330에서 한380 정도 주시고, 그 다음에 색상 한번 보겠습니다. 더블 클릭해서 3399cc. 자, 요 색상이 맞습니다. 바로 처음 거. 오케이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레이어 스타일 바로 들어가죠. 여기 보시면은 베벨 앤 엠보스. 자, 요거 들어가졌고, 그 다음에 오퍼시티도 70%니까 일단 요 베벨 앤 엠보스 먼저 넣어주시고 방향 여기 135도 잡혀있죠. 자, 오케이 눌러주신 다음에 여기 오퍼시티 요 부분 여기를 70%로 잡아주시면 되겠어요. 여기 그럼 여기 모양이 나왔으니까 자, 요거 컨트롤 T 눌러서 회전 좀 시켜서 기울여서 이렇게 배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밑에도 하나 있으니까 Alt키 눌러서 클릭 드래그로 하면 복사가 돼요. 그래서 얘도 Ctrl T 누르고 회전시켜 주시고 사이즈를 줄여줍니다. 그리고 색상은 화이트예요. F6개 들어갔죠. 더블 클릭해서 F6개 적용시켜 주시면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왼쪽에 가위 모양이에요. 가위 모양. 커스텀 쉐입 툴에서
자, 가위 찾아주시고요. 요두개 가위가 모양이 일단 똑같은데 기울기가 좀 달라요. 그죠? 요거 차이인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가위 이렇게 선택해 주시고, 예, 요거가 맞는 것 같네요. 이렇게 선택해서 여기다가 이제 배치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컬러가 CC66CC 보라색 계열이고요. 그 다음에 레이어 스타일 FX에서 레이어 스타일 이너 섀도우입니다. 이너 섀도우. 그래서 이너 섀도우 눌러주시고. 자, 오케이 하신 다음에, 자, 얘도 불투명도가 70%예요. 이렇게 해서 컨트롤 T 누르고 회전 이렇게 시켜서 배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놔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여기 밑에 보면 자, 또 모양이 있어요. 자, 커스텀 쉐입 툴에서 또저 모양을 찾아주겠습니다. 요거죠. 여기 있네요. 요거를 이제 여기다가 또 그려주시고, 색상은 그라디언트 오버레이가 들어가져 있네요. FX에서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요거 적용시켜 주시고, 자, 컬러가 첫 번째가 006600. 두 번째가 F4개, C2개입니다. 자,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방향 봐주시면 돼요. 지금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잘 들어갔는데, 일단은 얘가 이렇게 놓고, 이거를 이제 한번 방향을 돌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돌리게 되면 이게 컬러가 같이 돌아가지는 게 아니라 컬러가 같이 돌아가지는 게 아니고 그냥 모양만 이렇게 돌아가진 거예요. 그죠? 모양만 이렇게 돌아가져서 자, 얘는 이제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요 부분을 자, 90도까지 다시 수정을 또 해주셔야 됩니다. 요 부분. 자, 그 다음에 드롭 섀도우가 들어가져 있죠? 그래서 드롭 섀도우까지 체크해서 OK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요 출력 형태까지 참조해서 그림 효과는 다 끝났어요. 이제부터 글씨 들어가겠습니다. 자, 서울 헤어두피 박람회 요 부분. 서울 헤어두피 박람회. 작성해 주시고요. 그리고 글씨체. 글씨체는 궁서입니다. 궁서. 그럼 궁이라고 쓰면은 궁서 뜨죠. 궁서 레귤러 선택해 주시고, 그 다음에 42포인트입니다. 42포인트. 그리고 여기 보니까 헤어 두피 부분이 글씨가 커요. 그래서 이 헤어 두피만 글씨를 선택을 해서, 글씨만 선택을 해서 얘는 자, 60포인트 줍니다. 60포인트. 그리고 나서 그라디언트 오버레이가 들어가죠. FX에서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적용시켜 주시고,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요거 적용시켜 주신 다음에 컬러 세 가지 색상이 들어갑니다. 중간에 하나 클릭해 주시고, 첫 번째 CC33FF, 네, 두 번째는 0064개. 그리고 세 번째 F2개, F2개, 02개. 자, 요렇게 색상 넣어 주시고요. 얘는 일단 밑에서 위로 가는 게 아니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0도 주시면 되겠습니다. 0도. 자, 오케이 주시고. 아, 오케이 주기 전에 자, 그라디언트 오버레이가 들어갔고 스트로크가 들어가죠. 그래서 스트로크 이 픽셀에 컬러는 화이트입니다. 자, 컬러로 바꿔주시고, 화이트. 화이트. 그 다음에 드롭 섀도우 들어가져 있죠? 드롭 섀도우 체크해서 OK 눌러주시면 되고,
자, 모양 보니까 이렇게 휘날려 여기죠. 이렇게 곡선이 있어서 이거는 이제 플래그라고 보시면 됩니다. 글씨 더블클릭, 썸네일 더블클릭 해주시고, 워프 텍스트에서 여기 플래그, 요 플래그, 요거 적용시켜 주시면 돼요.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서울이 위로 올라가니까 밴드가 마이너스 50 정도 가져야겠죠. 이렇게. 그래서 OK 눌러주시고요. 위치 지정해서 배치해 주세요. 자, 요렇게. 자, 이렇게 놔주시고. 자, 그럼 요 글씨는 끝났고요. 이번엔 두 번째. 서울 헤어 살롱 엑스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헤어 살롱 엑스포 작성해 주시고, 자, 얘는 에이리얼입니다. 여기 에이리얼이라고 작성해 주시고, 에이리얼 레귤러예요. 레귤러. 그 다음에 크기는 18포인트가 될 거고요. 18포인트. 그 다음에 컬러는 여기 컬러 직접 입력을 하겠습니다. 003366. 이렇게 들어가 주면 되고요. 자, 얘는 자, 레이어 스타일이 스트로크가 들어가져 있어요. FX에서 스트로크. 자, 요거 적용시켜 주시고. 자, 이 픽셀의 컬러는 화이트입니다. 그대로 넣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보니까 이렇게 휘어져 있죠. 여기 휘어져 있으니까 더블 클릭해서 글씨 선택을 해 주신 다음에 워프 텍스트 들어가서 얘는 아크형입니다. 아크로 이렇게 좀 잡아주시고, 자, 요거 컨트롤 T 해서, 자, 이렇게 배치해 주시면 돼요. 회전시켜서. 자, 세 번째 가겠습니다. 세 번째. 여기 이제 날짜, 밑에 하단 부분에 이제 날짜가 들어가니까, 여기에 자 10월 3일 월요일 물결 7일 금요일 잠깐 띄고 슬래시 서울 컨벤션 센터 이렇게 주시고요. 자, 얘는 이제 도둠입니다. 도둠 레귤러. 그리고 18포인트고요. 그라디언트 오버레이가 들어가져 있습니다. FX에서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요거 선택해 주시고요. 두 가지 색상입니다. 밑에 중간 거 하나 빼주시고, 첫 번째, 006633. 두 번째, CC0099. 그리고 색상 방향 봐주시면 되겠죠. 밑에서 위로 올라갑니다. 얘는 90도가 될 거예요. 밑에 초록색, 위에 자주색. 자, 그 다음에, 자, 스트로크 들어갑니다. 스트로크. 자, 얘는 이 픽셀에 F4개, C2개. 해서 이렇게 적용시켜 주신 다음에, 자, 위치 배치해 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자, 4번 문제 가겠습니까? 여기 네 번째 거 들어가도록 하죠. 위에 보시면 여기에 헤어 토탈 뭐 이렇게 돼 있어요. 헤어 토탈 띄고 슬래시 그리고 전문 전시회. 자, 이렇게 잡혀 있고요. 자, 얘는 일단 도둠이에요. 도둠에 16포인트고요. 16포인트. 그다음에 컬러가 두 개입니다. 헤어 토탈 슬래시까지. 헤어 토탈 슬래시까지.
컬러가 화이트예요. 화이트. 그다음에 전문 전시회는 자, 다른 색상 C4개에 02개. 자,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그럼 이제 글씨도 이제 색상도 다 지정이 됐고요. 자, 그 다음은 레이어 스타일 스트로크가 들어가져 있네요. FS의 스트로크. 요거 적용시켜 주시고 이 픽셀의 컬러가 6, 4개, 3, 2개입니다. 이렇게.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서 문제가 다 끝났어요. 컨트롤 S 눌러서 저장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Alt Shift S 눌러주시면 세이브 포에이입니다. 여기 JPG 100 사이즈 확인하시고 저장. 그리고 Ctrl Alt I 눌러서 사이즈 60, 40으로 바꿔주시고 OK. 그리고 Ctrl S 눌러서 저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 문제는 여기까지예요.